하루 잘 보냈어? 왜 그래? 무슨 일 있었던 거야? 왜 그래? 무슨 일이길래 그래? 얼굴 표정이 어두워. 예상 좀 펴봐. 무슨 일 있었어? 얘기해봐.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. 어? 왜? 진짜 뭔일 있었는데? 응? 얘기해봐. 들어줄 테니까. 응? 회사에서? 아니, 학교에서? 뭐? 무슨 일이길래? 꽤 힘들어요. 많이 힘들었어? 회사에서? 왜? 직장 사고 때문에? 힘들어? 원래 그래, 회사라는 게. 직장 사고가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잖아. 뭐다 그렇지.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? 많이 힘든 거야? 응? 왜 그래? 인상 좀 펴. 시골이 벌써 안 좋다고 하던데. 응? 그러면 찌그러지지 말고 좀 펴자. 웃어봐. 응? 못 웃겠어? 안 웃어져? 그래도 인상 펴. 얼굴에 주름 생기면 어떡해. 예쁜 얼굴에 잘생긴 얼굴에 주름 생기면 안 되잖아. 응? 인상 펴자. 응? 예상 펴. 응? 응? 그러지 말고, 응? 응? 제발, 예상 펴봐. 응? 예상 펴. 나 힘들단 말이야. 이거 그렇게 있으면 나도 힘들단 말이야. 진짜 많이 힘든 거면 얘기해봐, 나한테. 나 다 들어줄게, 진짜. 거짓말 안 하고. 어? 뭐가 힘든데? 이런 게 잘, 내 맘대로 안 돼? 괜찮아. 누구나 다 그래. 누구나 다. 처음에 할때 하다 보면은.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. 너 괜찮아, 이래 봬도. 너 진짜 멋진 사람인 거 알았어? 너 진짜 멋진 사람이야, 진짜로. 아니, 아니, 너 진짜 멋진 사람이라고. 어, 너무 좋아. 알았지? 그러니까 제발 인상 좀 펴자. 인상 폈으면 좋겠어. 알다시피 너 인상 편거한 번도 안 했잖아. 한번 이런 적도 없어. 근데 오늘도 너무 많이 힘들게 살나 보다. 인상이 지금 이 정도야. 나 괜찮아, 진짜. 얘기해봐. 응. 괴롭다고, 죽고 싶다고.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. 죽고 싶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.
그냥 제가 하지 마. 나도 그랬어. 나도 진짜 예전에 몇번 죽겠다 생각 많이 했었어. 괴로워가지고, 힘들어가지고, 진짜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줘. 없어서 많이 힘들었어, 진짜. 괴롭고, 힘들고. 좀 힘들어도 분명 방법이 있구나, 해결 방법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 거지. 이렇게 하면 된다, 이렇게 하면 되겠다, 이 생각 많이 들었어 진짜로. 거짓말. 그게 너무 안 좋을까. 오래됐잖아 오늘. 한동안 얘기 안 해도 되지. 네가 생각하는 거그 이상이었던 것 같긴 해. 나도 너무 좋다 진짜. 요새 날씨 많이 덥지. 진짜 많이 더워졌어. 뭐가 뭔지 모르겠죠.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도 잘 되길 바랄 뿐이지.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, 기다린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는 것도 있어. 기다리면 바뀌는 것도 있지만, 안 바뀌는 것도 있잖아. 안 바뀌는 거 보는 데 스스로 바꿔야 돼. 안 그럼 절대 안 바뀌어. 알았지? 그래, 아직 그 정도는 해야지. 더워도 어떡해. 해봐야 되는 거지. 아니, 네 인생은 내 거잖아. 나의 인생은 내 거. 그러니까 본인 인생이다 하는 거지. 누구나 다 힘들 때 있어. 나도 힘들잖아, 안 그래? 나도 힘들어. 근데도 이렇게까지 내가 하면서 즐기는 거는 뭐랄까, 모든 사람들 사귀는? 사귈 수 있는 그런 거잖아. 난 나대로 이렇게 지낼 수 있고, 또 상대방도 지낼 수 있으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. 요새 날 많이 덥다고 하더라. 진짠가 보네. 와, 너무 덥다.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지 마. 힘들거나 괴로울 때날 찾아와. 얘기 들어줄 테니까 걱정 마. 누나 알잖아. 알다시피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. 지나가는 건 그냥 바람이라고 생각해. 조금만이라도 기다리면 분명히
그 좋은 결과가 올 거야. 너 스스로 바꿔야 할 기회도 있지만, 바꾸어서 기다리다가 바꿔서 기회가 된 경우도 있고, 너 스스로 그 기회를 만든 경우도 있는 거지. 안 그래? 그래. 힘든 일 있구나. 괴로운 일 있으면 찾아와. 얘기도 되니까. 아직 멘사 소식 전이야? 멘사가 어제 LA 뉴욕타임즈 미국 신문 그 기사에 떴잖아. 이봐봐. 완전 좋더라. 아무튼 간에 슬프니까 괴로운 일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와. 너 운전해주고 다 도와줄 테니까 응원도 해줘. 알았지? 그래, 다음에 보자. 어? 제가? 그래.